할렐루야. 3월 8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누구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오직 사람을 위하여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네, 조물주, 창조자, 그리고 여호와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조물주, 여호와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섬긴다. 과연 무슨 뜻일까? 신을 경배하고 경외하듯이 사람을 모시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양심에서 어긋나면 반드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돌이 빗나갔습니다. 아,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이마에 얼굴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멍이 들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며 형제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말로 아주 공손하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가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동참하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동참하였고 그리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그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겨우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메시아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재림주라고 합니다. 진짜 메시아 재림주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자신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죄 있는 생명을,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저 심판해버립니다. 내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동궤에, 헌금궤에 손을 대고 횡령을 할 것입니다.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아들, 딸은 떵떵거리면서 살게 할 것입니다. 궁궐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반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어릴 적부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변해버렸습니다. 변질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간혹 하나님을 외치지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에 넘어가면 애누리가 없습니다. 물질에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지 못하는데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재림주가 왜 되겠습니까? 성경을 좀 푼다고 해서 남들이 풀지 못하는 일반 목사들이 풀지 못하는 성경을 푼다고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정말 잘 풀고 있습니까? 비유로 감춰진 비밀을 푼다고 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면 성경을 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명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고로 성경을 푸는 것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그 성서를 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푼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좀 푼다, 비유, 감춰진 비유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최고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기 자신이 최고다라고 해버리면 체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푼다, 자기가 메시아가 된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정말 신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하고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하니 그러한 크나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천사가 죄가 있게 창조되었겠습니까? 완벽하게 창조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완전하게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창조되면서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천사 또한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 또한 마찬가지 능력을 받았지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써내려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 귀하게 소중히 여기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하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시대까지만 보더라도 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어졌구나.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왜 부자가 되었는지 정치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석유를 발견했을까? 천연가스를 왜 발견했을까? 이 민족, 이 땅에 어마어마한 부화가 숨겨져 있는데 왜 창조주가 이렇게 축복했을까? 발견한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이 발견했으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발견했으면 이 민족에, 이 땅에 수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내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네 것이냐? 그것이 네 것이냐? 야, 이 도둑놈아. 도둑으로만 끝납니까? 강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역사를 중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역사가 그랍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그랄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사람의 역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 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 역사를 경외하며 존중하며 그 역사를 다시금 동시성으로 써내려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